조용히 얘기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소리가 다 크게 들어가요. 어, 그래요? 네. 자, 박막수 선수 북구 어울림 소속이고요. 이미화 선수 팀 테크네파이버 소속입니다. 자, 박막수 선수는 파워 있는 샷과 보스트가 공격.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공격적인 플레이어고요. 자, 이미화 선수는 드롭 샷과 발리 드롭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러볼. 처음부터 서비스 아웃이 나왔네요. 아깝습니다. 긴장해놨나요? 긴장하겠죠. 준결승까지 왔는데.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나 했더니 원래 11점 하기로 하고 이거 시간표를 짰거든요. 근데 아까 예선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전부 다 9점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일찍 끝나도 뭐 괜찮습니다. 결승은 11점으로 할까 봐요. 다들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원할 겁니다. 한번 죽어보라고 부정하기를 원할 거예요. 아, 벽에 잘 붙었습니다. 볼이. 그럼 저기 졌나 봐요. 누가요? 정. 규웅 씨요? 정규웅? 부산. 아, 부산. 정현이. 네. 임정현 선수. 왜요? 저쪽 사강 저기 3, 4위전 하고 있죠? 아니, 저거 사강이에요. 저거 지금 심나진 선수와 윤용. 사강, 여기 사강. 아, 윤영 선수의 사강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임정은 선수가 졌나 졌네. 보네요. 네. 누구한테 졌죠? 다들 잘하는 선수라 지는 게 뭐 딱히 막 큰일도 아니에요. 이변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다 누가 이겨도 이변이 아니고. 아, 저는 누가 져도 이변이 아니에요. 임정은 선수가 1등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역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임정현 선수도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요 근래 들어서 되게 열심히 했다고는 들었는데 작년에 코치가 없다고 하더라고. 예,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한 2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못 했어요. 아. 올해는 열심히 좀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코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네. 안타깝습니다. 저게 박막수 선수의 진짜 특기거든요. 아, 예. 라켓을 살짝 앞으로 돌려잡고 트리클 보스트를. 네, 트리클 보스트도 되게 빠르게 쳐가지고 네. 어려워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아, 몇 살인지는 밝히지 맙시다. 네. 야, 자, 9대5로 박말숙 선수가 임야 선수를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땀도 별로 안 흘리고 나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은주 선수는 한 앞으로 몇 년 더 하셔야겠네요. 저는 10년 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당연하죠. 10년은 무조건 해야죠. 대단합니다. 아유. 그러기 위해서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광고 한번 내보내 주세요. 아, 네. 아, 네.
이제 이미아 선수가 생각을 작전을 바꿔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네. 아. 야, 렛입니다. 네, 이번 거 어떻게 보십니까, 렛? 심판 말에 따라야 됩니다. 약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어, 네, 수비가 됩니다. 예, 아 진짜 좋은 트리클을 갖고 있네요. 네. 저게 백포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다 잘해요. 우리 이미아 선수 저거 안 당하려면 저쪽으로 안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좀 네, 길게 저 주고. 위치에 저보로 안 네네. 주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박마엽 수비님이 저거 치는 척하면서 아마 뒤로 또 공격할 거예요. 돼요. 오, 오, 잘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이미아 선수가 발이 빨라서 저런 게 대응이 잘 됩니다. 아, 업이네요. 네, 부드러운 드로. 네. 원래 근데 사실은 저거를 좀 런지를 하고 네. 자,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 볼을 업이네요. 네. 노넷입니다. 업 본 게 아니에요. 노넷. 2, 3. 2, 3. 아. 몇 번이 주어지나요? 뭐가요? 비디오 리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 20초 하는데요. 그 더 뛸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 아 몇 번 기회? 두 번입니다. 네, 두 번이죠. 네. 성공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 성공이 돼요. 아, 좋은 보스트였습니다. 동현분들 보스 잘 치시네요. 네, 그래서 아, 저거 제가 배우려고요. 아. 해야겠죠. 네네, 해야겠어요. 저 이따 돌아가서 보스도 특강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놓고 치면 돼요. 아니, 다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네네. 알았죠, 약속? 네. 오케이. 어거지로 약속을 지금 이끌어냈습니다. 아, 이미아 선수 스플릿 점프를 안 했어요. 아, 금방. 네. 원래 하는 선수인데. 해도 좀 늦었습니다. 아. 타이밍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췄어요. 그래서 방향을 꺾지를 못했어요. 네. 스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김은주님도 요즘 안 해요. 좀 하시죠? 요즘 잘 안 해요. 스텝 좀 하면 네. 스텝으로 몸을 풀어도 됩니다. 네. 그 스플릿 점프를 안 하면 앞으로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플릿 점프를 안 하면 속게 돼 있어요. 네네. 속는 동작이 많은 선수들이 그걸 안 하는 선수들이. 네네. 자, 참고로 아 지금 게임볼 상황이라 네. 이따가 스플릿 점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네네.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자, 이미아 선수가 2세트는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3세트에서 조금 이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까 못했던 스플릿 점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보자들도 듣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스플릿 점프란 무엇인가? 네, 스플릿 점프란 상대방이 볼을 칠 때 어디를 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같이 T존에서 점프를 띄워주는 동작을 스플릿 점프라고 합니다. 언제 점프를 합니까? 점프라는 타이밍. 상대방이 스윙을 해서 볼을 치는 순간. 그러니까 볼 치는 소리 딱 소리와 함께 점프가 돼야 됩니다. 네네. 스플릿이란 뜻이 튀어 오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붙었고요. 네네. 자. 그래서 남자 3, 4회전을 안 한데 나나가 들었으니까 이거 끝나면 여자 3, 4회전하고 결승전만 남는 거. 네. 자, 이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스플릿 점프가 상대방이 끝까지 쳐다보면 상대방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점프하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어느 다리에 주느냐에 따라 볼에 또 먼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서 한쪽 다리에 힘을 주는 아니요 거죠. 점프를 하는 순간 볼은 앞으로 나갑니다. 아, 네. 그래서 어디로 오는지가 보여요. 착지하면서 이제 착지하면서 한쪽 발에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세트가 시작됐고요. 이미아 선수가 먼저 스플릿 점프를 하면서 좋은 점은 상대방을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아, 네. 점프를 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네. 동호인분들이 이제 볼 치기 전에 앞벽을 확 돌아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또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스플릿 점프를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유난히 속는 동작이 많다 이런 분들은 스플릿 점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쪽으로 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점프를 하는 대신에 먼저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점프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스플릿 점프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게임이 이제 3세트인데 아, 역시 박말수 선수 백핸드 아주 좋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네네.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우리. 우리 이제 동호인분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도 그러는데 크로스로 많이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크로스로 치는 이유가 네. 직선 찬스를 잡아 놓고 상대방이 직선으로 수비할 것 같으니까 크로스로 이제 속여서 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직선을 칩니다. 아. 예, 이제 중간 레벨이라고 보셔야 돼요. 크로스 치는 거는. 저 크로스가 직선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오, 진짜 좋은 볼 많이 보내주네요. 아, 럭키샷까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손을 드네요. 미안하죠. 지금 중요한 점수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손을 듭니다. 미안하죠. 아,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 정도 오는 볼들은 중간에 벌써 발리로 쳤어야 되는데 약간 오면서부터 네네. 저거는 뭐 옆벽부터 맞든 뒷벽부터 맞든 치기 어려운 볼이거든요. 항식에서 발리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늦었네요. 네. 성우야, 같이 해. 발리. 네. 자, 이미아 선수도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미아 선수도 엄청 차분하게 게임을 잘 운영하는. 박말수 선수는 영어 네이밍이 잘못됐어요 지금. 마이. 네. 마이. 마이숙입니다. 마이숙. 그 L자를 써야 되는데 I자로 그거 등 이름 새겨주시는 분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나염집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L자와 I자를. 손문자 L자였는데 I를 넣은 거예요. 대문자 I로 본 거예요. 맞아요. 아, 굿샷. 네.
아, 배우고 싶다 저 보스트. 매치볼. 아, 굿샷. 박말 선수가 초반에 기세가 좋았는데, 네. 아, 좀 아쉽네요. 네, 체력적인 문제가 있네요. 아, 그래도 있는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